안 봐도 괜찮은데 봐줄 거죠? 이날은 반말리를 봤습니다. 레게 음악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기도하는 남자. 밥은 1945년에 태어나서 36세 나이로 짧고 화려하게 간 레게의 신이에요. 반말리는 외국에서 이미 개봉도 했고 실화 기반 영화라 스토리를 모를 수가 없어요. 리뷰에 스포일러가 나오니까 주의해주세요. 셋, 둘, 하나. 자, 영화는 유년 시절을 패스하고 20대 시절부터 최후까지 다루고 있어요. BGM으로 레게 음악이 많이 나오고 인물 간의 서사도 끊임없이 충돌해요. 예술적인 느낌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감독의 욕심일까요? 거창하게 돌려 말하는 거 못하겠네요. 반말리는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는 진짜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힙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나요. 락큐 노래랑 마지막에 We Are The Champion. 이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쿵 거릴 정도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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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로 나오는 가수 전기 영화로 로켓맨도 있고 엘비스의 휘트니까지. 그리고 반말리 원러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레게를 좋아하거나 전기 영화를 좋아한다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보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당신의 15,000원은 소중하거든요. 와, 치킨이랑 영화랑 비교? 아, 이건 진짜 쉽다. 그걸로 치킨 사먹는 게 이득이에요. 개이득. 리뷰 끝! 안녕!